제일 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내일 할게요. 이러고 있지. 내일 할게요. 이따 할게요. 아, 물론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이해하는데 한90% 이상의 사람은 진짜 사정이 있어서 뒤로 미루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거든.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, 왜냐면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나는 뭐 나랑 같이 공부해 봤으면 알겠지만 뭐 취미도 없고 무슨 뭐 인생을 즐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. 아니 맨날 연구실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내가 유일한 게뭐 취미가 하나 있다면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뭐 BBC나 뭐 EBS나 뭐 이딴 거뭐 보는 거 말고는 내가 취미도 없는 사람이야. 근데 내가 시간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거든. 그러니까 자꾸 내가, 왜냐면 강의할 때도 이런 걸 애들한테 보라 그러면 애들이 볼까? 이런 고민이 생긴 거야. 과연 볼까? 한세 번, 네 번, 다섯 번 똑같은 말을 다섯 번씩 해도 안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. 그럼 그 친구들한테 좀 경각심을 울려줘야 될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. 뭐냐면 시간에 대한 생각을 좀한 거거든.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데 그 뒤가 과연 실제 하느냐 이거야. 내일 할게요. 이따 갈게요. 2시간 뒤 할게요. 그 2시간 뒤 내일이라는 개념이 과연 실제 하느냐 이거지. 그러니까 진짜 그때가 되면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 그 실체가 있느냐 이거지. 좀 말이 좀 어렵나? 이것들은 좀 이해가 될 거야. 봐봐. 다들 알고 있을 거야, 그지? 좋아. 점보다는 직선이 낫겠다, 그지?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. 직선. 그지? 몇 차원이야, 직선은? 1차원이지, 그지? 아, 이 정도 알고 있잖아, 그지? 이 1차원이 어느 날 면이라는 녀석을 만났어. 면. 얘는 몇 차원이지? 근데 잘 봐봐. 1차원의 존재는 2차원을 바라볼 때 1차원은 1차원을 넘어서서 바라볼 수가 없어. 1차원까지만 볼수 있어.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? 이렇게 생각할걸? 아,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,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, 즉, 이제 이거를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. 이 직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런 면이 만들어지나 보다. 이렇게 생각할 거야. 지금 내가 이해되나? 돼? 그럼 잘 봐봐.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얘는 진짜 이 직선이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동해가지고 만들어진 건가? 아니지, 그지? 얘는 원래 그냥 면이야. 이해돼? 괜찮나? 또 한번 해볼까? 어느 날 2차원의 존재가 처음으로 3차원을 만나게 됐어. 그지? 3차원을 만나게 됐어. 그럼 얘는 이제 또뭐이 면은 이 정육면체를 뭐라고 생각할까? 아,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면이 되나 보다. 이걸 또 시간이라고 생각해. 지금 내가 이해됐니? 가만 생각해봐라. 얘는 면이 아니야. 얘는 그냥 원래부터가 그냥 그 자체로 정육면체야. 시간이 흘러 쌓이고 지랄이고 이런 거 없어. 무슨 말이냐?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어. 물리적 실체가 있는 개념이 아니야. 그냥 우리가 니들도 알잖아.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리얼 월드가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, 그지? X, Y, 뭐 Z. 그래서 뭐 여기에 위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지? 근데 아닌 거 다들 알지?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? 시간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있다고. 근데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을 볼 수가 없어. 이해돼? 그럼 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. 잘 봐봐. 너무 좀 미친 소리 하는 건가 지금 내가?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. 내가 이만큼 이동했어. 이렇게 촥 이동했어. 그지? 너 뭐라고 생각할 거야? 아, 3초가 지났더니 3미터를 갔네.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, 그지? 아, 그게 직관적이잖아. 근데 사실은 아니라니까. 아, 아까도 말했잖아. 시간이 흘러서 된거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된게 아니야. 그냥 하나의 단면. 이 얘는 얘의 하나의 단면이고 얘는 얘의 하나의 단면이야. 얘는 어떤 4차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. 4차원 뭐 어떻게든 막 생겼겠지 뭐. 이 4차원의 하나의 단면일 뿐이라고. 그럼 잘 생각을 해봐. 지금 너의 모습도, 어제의 너의 모습도, 내일의 너의 모습도 다 단면이야, 단면. 시간이라는 게 없어. 너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고. 내일 하겠다. 2시간 뒤 하겠다. 그 2시간 뒤라는 개념이 없다고. 2시간 뒤도 그냥 너야, 너. 이미 넌 결정돼 있다니까. 좀 무슨 말 한번 해줄까?
네가 어디 대학에 갈지 지금 다 결정돼 있어. 지금 다 결정돼 있는 그 수많은 단면 중에 하나에 네가 있을 뿐이야. 근데 내일로 미루겠다. 이따가 하겠다. 아,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라고. 내일이라는 게 없다고 지금. 내가 말 이해돼? 유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단면은 현재밖에 없어. 근데 그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않잖아? 그러면 뭐그 뒤에 단면은 안 봐도 뻔하지. 지금 내가 말 이해되니?